오늘의 매물 정보입니다. 먼저 위치 및 주변 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 정보입니다. 세 번째로 세대 정보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부천 송내동에 위치한 테라스 아파트입니다. 1층 공동 현관은 길고 여유로운 크기의 복도형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좌측 상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 주차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1층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 세대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장 한켠에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실내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현관 전실입니다. 신발 수납장이 세 칸과 두 칸, 총 다섯 칸이 마련되어 있어 넉넉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조명 제어를 위해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현관 중문입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 바로 옆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있어 높은 활용도가 예상됩니다. 크기도 넓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거실입니다. 헤링본 스타일 마루를 시공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조명, 아트월, 전체적인 색감이 아주 조화로워 보입니다. 거실 창을 통해서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매우 넓은 크기를 자랑하는 테라스입니다. 목재 바닥과 벽면의 유니크한 조명까지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테라스입니다. 주방은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D자형 구조입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다수의 수납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귿자형 주방은 높은 동선 효율을 자랑하는 구조입니다.
주방 환기창도 만들어 놓았으며 광파 오븐 레인지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화이트 컬러의 욕실 칸막이까지 있어 깔끔한 사용감을 제공하는 욕실입니다. 안방은 부부만의 아늑한 휴식 공간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넓고 분위기도 매력적입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조 욕실은 메인 욕실만큼 커다란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방은 안방에 준하는 넓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베란다가 있어서 여유로운 창고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어 편의성 또한 높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두 개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측 베란다는 세탁기용 수도 설비가 있어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며 우측 베란다는 창고로 사용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분양 및 상담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